아, 목 아파. 너무 아픈데. 아씨. 미쳤네. 약이라도 사먹어야지, 진짜. 안녕. 저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어요. 제가 요새 운동을 하는데 아령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아령이 0.5kg랑 지금 2kg가 있는데 진짜 애매한 거예요. 너무 가볍기도 하고 하나는 너무 무겁고. 그래가지고 1kg짜리 아령이 필요해서 아령을 살 거예요. 아, 목 너무 아파. 제가 지금 편도염이 좀 생겼어요. 목이 지금 되게 부어 있고 막침 삼킬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좀사 먹어야겠어요.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지금 굉장히 급해요. 아, 여기 있다. 아령. 아, 1kg. 우와, 되게 싸다. 이거. 무거워. 이거야. 멘보샤. 멘보샤를 먹을 거예요. 이거 그 기성품 멘보샤 중에 요 피콕게 좀 맛있다고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요거를 사왔어요. 와, 6개 들었네. 미쳤다. 진짜 조금씩 안 그래도 하기 싫게. 멘보샤 고작 6개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가혹할 수가. 이렇게 세우래요. 지금 2시 반인데, 저는 3시에 미용실을 갔다 올 거예요. 앞머리 여기, 아우, 앞머리 여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겠어. 약 먹어야겠다. 그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왔는데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몇알 먹으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1회 2캡슐. 빨리 저녁 되기 전에 하나 먼저 먹어야 돼. 뭐야? 왜 이렇게 탔어? 아, 먹으면 아프지만.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였냐면 9,000원이었거든요? 9,000원에 6개. 엄청 싸지 않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BBQ에도 멘보샤를 판대요. 근데 그게 4개에 10,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자체가 되게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중식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르러 가야 돼. 여러분, 저는 미용실 갔다 올게요. 앞머리 조금만 자라볼게요. 이거는 식혀놨다가 좀 이따 다시 먹으려고요. 앞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 짜잔. 진짜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멘보샤는 왜 6개만 들었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느끼한데?
여러분 제가 아까 나가서 요거를 사왔어요. 짜잔. 제가 원래 평소에 복권을 막 이렇게 자주 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전에 알바하다가 같이 알바하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복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간만에.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한 장에. 그래서 20장 사왔어요 20장. 이거를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의 꿈을. 다 틀렸어. 다 틀려먹었어.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똑같고 여기에 이 금액만큼 똑같으면 금액만큼 당첨이 돼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000원이 그럼 최소 금액인가? 이거 당첨되기 되게 힘들겠다 근데. 자 준비됐습니다. 총알 장전 완료. 내가 오늘 이거 갖다가 20,000원 썼으니까 5,000원만 당첨돼도 이득이야. 1,000원 이거 왠지 당첨각이야. 짠 이렇게 나오면 당첨입니다. 1,000원 이렇게 그림이 같다 이러면 당첨. 에이 치사한 것들. 마지막 장이네. 아씨 1,000원 하지마. 1,000원 나오지마. 1,000원 나오면 네가 당첨이잖아. 제가 20장 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20,000원에서 6,000원 당첨됐으니까 14,000원 손해봤다. 아쉽구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막 요행을 바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 정도 운 정도는 한번 시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운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간다. 재밌는데 이거 아주. 아, 짜잔 간식 간식 타임. 아까 그렇게 많이 먹고. 아 너무 바삭바삭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단백질 마늘 바게트. 이게 단백질이 11% 아유 함유가 되어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간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마늘 바게트 가끔 사 먹고 싶은데 은근 칼로리 진짜 높거든요. 과자를 저는 사면은 항상 좀 남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소분되어 있는 게 좀 더 좋아요.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짜잔. 이번에 생일 때 동생이 와서 파티를 해줬어요. 지금 폴라로이드 사진이 진짜 무진장 많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빈티지하고 구경할 맛이 나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정리해야지. 이 사진은 저 화장하는 사진. 목에 수건 걸치고 있는 거 봐. 이쁘다. 익선동 같은 거. 진짜 레트로한 느낌이잖아요. 요거랑 요것도 익선동 같은 거. 아 진짜 되게 옛날에 찍은 사진 같이 나왔어.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생일 때 찍은 거. 이쁜 사진 진짜 많아요. 짜잔 동생이랑 저. 엄청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에 들어. 되게 투턱으로 나왔어. 볼까 짜잔. 오, 야 너무 이쁘잖아 이거. 찐으로 마음에 들어. 오케이 정리 끝. 저는 간만에 책을 조금 읽을 겁니다. 짠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입시할 때 그때도 좀 읽었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사실 그때도 완전 잘 이해를 못한 책인데 다시 읽어봐도 진짜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목은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지만 이렇게 모든 것은 미술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내용 얘기하는 책이긴 한데 근데 진짜 가끔 이 책 읽다 보면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여기 내용 안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이 핑크색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다가 이렇게 가로로 입 요만큼이나 이 반절 차지할 거면 그냥 여기 이렇게 똑바로나 써주지. 진짜 이 에바야 진짜. 이거 근데 빨리 읽으면 되겠다.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간식용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그런 단백질 바게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쓰리케어라는 쇼핑몰인데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단백질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요번에 그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거 자세한 내용은 아마 더보기란에 더보기란에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하여튼 그거를 좀 생각해서 이제 더보기란에다 내용을 넣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